무대를 읽고 삶을 담는 시간, 읽는 극장. 오늘 사회를 맡은 시의 구조 속에 사는 김승일 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축 커뮤니케이터 조원영 건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시기획하고 있는 김지연입니다. 저는 그림 그리는 식물학자, 식물을 연구하는 화가 신혜우입니다. 아, 네. 모두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얘기해 볼 작품이 구조의 구조라는 작품인데요. 인간의 삶을 구조에 빗대서 현대무용으로 작업한 이재영 안무가의 구조의 구조입니다. 시나브로 가슴에 무용단이 제작한 작품입니다. 평소에 무용들 보시나요? 전 거의 안 봅니다. 아, 네. 건축가님. 저는 이번이 생애 세 번째 무용 공연이었어요. 아, 그걸 다 카운트 하셨군요. 아, 몇 개 안 되니까요. 큐레이터님은 좀 보셨을 것 네, 같고. 네, 상대적으로 많이 네. 공편이 되겠네요. 현대무용이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좀 난해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 제목이 구조의 구조라는 제목이 좀 상징적이다 보니까 아, 이 무용 보러 가면 이게 무슨 의미지 이렇게 파악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닌가라는 겁에 질린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무용이 사실 엄청 좋았어요. 굉장히 열려있고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어서요. 제목에 대한 첫인상을 한번 또 얘기해볼까요? 저는 정말 어려웠어요. 아. 저 원래 무용 공연을 잘 안 보는 네. 이유가 제가 표현하는 일반 방식과는 굉장히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네. 어려웠어요. 그런데 제목도 어려웠어요. 저는 어떤 구조를 다룰까, 과연 저 몸으로, 무용으로 하는 궁금증이 좀 생기긴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구조였을까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구조를 다뤘을까요, 이 작품이? 저는 생각을 네.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 네. 흐름이나 중간에 상징적인 어떤 아주 기억나는 부분들이 진화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어렵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운데 그냥 진화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아주 정확하게 진화를 얘기하고 네. 있구나라고 느꼈어요. 네. 예를 들면 뭐 처음에 네, 처음에 암흑에서 그 무용수가 빛에서 나오지 않고 있을 때 거기에서 어떤 무생물만 있을 때 네. 빛으로 등장하면서 생물이 등장한다. 빨간 불에서 뭐 인간의 문명이 시작되거나 사물이 등장하거나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분명 생물들도 있었는데 식물이나 동물이나 나중에는 거의 인간의 진화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희가 본 시기가 다르잖아요. 저는 첫날 보고 두 번째 날 보셨잖아요. 저는 운 좋게 첫날 봐가지고 끝나고 안무가님이 토크하시는 거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안무가님도 진화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안무가님이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안무를 짤 때에 엄청나게 디테일하고 세분화된 작은 움직임들에 굉장히 집중하신대요. 그렇다 보니까 인간 사회의 구조를 보여주는 어떤 후반부보다 처음에 아주 작은 움직임들이 더 재밌게 느껴졌어요. 되게 귀엽고. 그러네요. 그 저도 처음 볼 때 그 처음에 이제 하나의 생명인지 뭔지 알 수 없는 그 어쨌든 무용수가 등장을 해서 그 하나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구조로 본다면 이 하나도 구조고 그 하나의 생명을 구성하는 그 안에 많은 것들도 구조니까 결국에는 구조라는 게 한 겹이 아니고 굉장히 겹쳐져 있는 구조 속의 구조 속의 구조 뭐 이런 의도로 지으셨을 수도 있겠다 제목을 그런 생각도 문득 드네요. 저는 이제 구조를 일종의 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간대별로 즉 시대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흐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후반부로 들어가면서는 이제 현대 이야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이것 때문에 구조의 구조인가? 라고 생각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시스템이 점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의 정형화된 움직임, 반복, 획일성, 동일성 그리고 부품처럼 대체 가능한 이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스템 속에 그런 또 다른 시스템들 그래서 이게 구조의 구조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구조가 없다고 생각하셨던 그때는 거예요? 못 느꼈어요. 그때는 아, 오히려 네, 그때는 그냥 시간의 흐름이다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아, 오히려. 그래서 진화라고 느낀 것은 생명체가 이렇게 암막 뒤편에서 움직이고 있을 때 밖으로 튀어나왔던 그 순간
그 순간까지가 저는 그 어떤 진화의 순간이고 그 다음부터는 호모사피엔스의 시대의 흐름에 따른 그런 그 시기별 다른 행태들 그렇게 느꼈거든요. 진화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건축에도 진화가 있고 시에도 진화가 있고 미술에도 진화가 있고 그리고 생명에도 진화가 있잖아요. 근데 진화라는 단어를 각자의 장르에서 사용하는 방식도 다를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 진화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건축이 어떻게 진화했다라고 보기보다는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에 그 꼭 필요한 형태를 필요한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냈던 것이라고 그냥 보거든요. 형태와 또는 이 재료가 다를지라도 예전과 지금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저는 그걸 진화로는 보진 않아요, 저는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은 진화가 꼭 발전, 더 우월한 무언가가 되는 과정은 아니고 방금 오히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공간과 그 시공간에 가장 필요한 형태 혹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내가 거기에 적응해 나가는 방식일 네, 네. 수 있다라고 진화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어쩌면 생명을 다루는 학문에서의 진화와 건축에서의 진화가 좀 닮아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떤가요? 적응이라는 측면에서는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너무 신기했어요. 오히려 진화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저도 아, 건축은 뭔가 더 필요한 게 있고 더 안락함을 위해서 뭔가 발전이 있어가지고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지 않을까 했는데 전혀 그게 아니고 그때 어떤 것이 우리한테 필요했는가에 예. 대한 관점이라고 생각하니까 생물학에서도 진화가 어떤 뭔가를 발전적으로 가는 방향은 분명 아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어떤 장점이나 단점, 좋다 나쁘다를 얘기할 수 없는 어떤 현상적으로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니까 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초반에 그 암흑에서 사람이 혼자 등장했을 때는 이제 박테리아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안무가님이 저는 따라 못하겠지만 다리를 이렇게 꼬으셔가지고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옆으로 힘들게 네. 섰을 때 아 이거 분명히 식물이다. 왜냐면 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데 위에 이렇게 균형을 잡고 서잖아요. 그리고 이제 동물 물고기가 등장하는데 이제 처음부터 호모사피엔스를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저는 구조의 구조를 제일 처음부터 생각을 했던 거가 무생물과 생물의 어떤 그 관계도 벌써 구조가 형성된 것이어서 제일 처음에 그 최초의 생물을 루카라고 얘기하는데 Last Universal Common Ancestor라고 그 박테리아 딱 한 생물이 처음에 모두 다 모든 생물이 딱 그 공통 조상 하나에서 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딱 한 종이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무생물에서 생물이 등장하는 것부터 아 벌써 구조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네. 구조라는 게 그 진화의 구조도 있고 사회적인 구조도 있는 만큼 생명이 탄생하기 전에 뭐 빅뱅이라든지 행성들의 구조도 구조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정말 모든 게 다 구조의 겹들로 망으로 되어 있나 보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미술 쪽에서 진화 오히려 그러니까 미술에서 이제 진화를 생각했을 때는 인간의 감각의 퇴화 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되기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미술사 배울 때 제일 뭐 최초의 그림 얘기할 때 알타미라 동굴벽화 이런 거 나오잖아요. 라스코 동굴벽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뭐 소라던가 그 동물들을 표현한 기술도 기술인데 그 관찰력이 정말 좋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저걸 다 보고 인간의 눈으로 저걸 다 보고 저걸 다 저렇게 표현했을까? 근데 실질적으로 그럼 지금의 저희가 그 눈과 표현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은 안 갖고 있거든. 못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능을 다 좀 외주화 시켰다. 컴퓨터가 도와주거나 뭐 이렇게 저 대신 다 봐주고 막 이런 애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렇게 되어서 오히려 이제 인간, 호모사피엔스의 어떤 감각기관들은 굉장히 진화했다기보단 퇴화, 이런 방식으로 진화했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 근데 단순화라는 게 한편으로는 조금 모호했거나 복합적이었던 데에서 개별적으로 빠져나온 것을 뜻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상형 문자에서 그림하고 언어가 조금씩 분리되어 나갔던 것처럼 근데 그것이 아마도 우리한테 있어서 좀 편하게 느껴졌거나 아니면 지금 필요하다라고 느껴졌거나 아니면 그게 더 재밌다? 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됐겠죠? 변해왔을 수도 있겠죠.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진화의 과정 속에서 지금 이게 더 이득이다 아니면 이게 더 알맞는 것이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서워서 도망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경우가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게 구조의 구조잖아요. 근데 어떤 구조 속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그 구조에 들어가면 더 편리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거기에 들어가게 된 것 같이 느껴지는 부분이 저한테는 조금 있는데 맨 처음 장면에서 쭈그리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 잘 보이지도 않아요. 이제 무대가 시작되면은 뒤에 커튼 같은 게 있고 약간 반투명의 무언가가 있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약간 헷갈리는데 잘 보면은 쭈그리고 이렇게 혼자 앉아서 가만히 있다가 무대로 이렇게 들어오는 순간이 있는데 그거 역시 무대라는 구조 속으로 들어오는 순간일 텐데 저는 그 장면이 이 현대무용을 보면서 가장 좀 기억에 남은 한 사람이 뒤에서 나오고 점점 형체를 바꿔나가다가 다른 한 사람이 들어오는 부분 그리고 둘이서 같은 모양으로 움직임을 하다가도 서로 또 다른 모양으로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다른 몸짓을 하면서 겹쳐졌다가 움직였다가 겹쳐졌다가 움직였다가 이렇게 점점 구조 속으로 편입되는 게 어떤 방식인지를 되게 세밀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너무 인상 깊었어요. 저도 이 공연에서 제일 그 강한 임팩트가 있었던 부분이 첫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움직임을 기대했는데 움직이지 않는 움직임. 네. 그리고 한순간 정막. 그 다음에 이제 등장을 했었던 그 배우를 보면서 굉장히 집중했었어요. 정말 이 숨도 멈출 정도로 혼자 등장을 하니까 네. 확실히 일단 그 훈련된 아름다운 몸이 되게 좋았고 뒤쪽으로 갈수록 저 정도의 느린 속도의 움직임은 거의 안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천천히 움직이다 보니까 모든 그 손가락 같은 거 움직임도 되게 세세하게 보게 되더라고요.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인의 어떤 그 신체적인 특징? 그 움직일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거를 굉장히 느린 속도로 인식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손가락도 그렇고 발도 그렇고 뭐 그 모든 근육들이 그 무용수 안무가의 의도에 맞게 이렇게 막 흐르는 느낌이 들어서 그 속도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바로 그 무용수가 바로 네. 안무가 이재영님입니다. 네. 가장 네. 이 공연의 처음을 여는 그리고 몸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 훈련된 아름다운 몸을 보여주시는 분이 이재영 안무. 이재영 안무가님에 대해서 혹시 더 아시는 정보가 있으시다고? 아, 네. 이제 뭐 사고가 나신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신체를 자유롭게 쓸 수 없는 상황을 경험을 해서 오히려 더 그 몸의 움직임에 대해서 조금 더 예민해지신 부분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사고가 난 몸에서부터 다시 움직임을 회복하는 것 또한 어떻게 보면 구조 속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네요. 그리고 다시 인식하게 되는 네. 거죠. 원래 늘상 너무 자연스럽던 나의 동작이 사고가 난 후에는 새삼스러워지잖아요. 저희도 무슨 붕대만 말고 상처받 입었을 때 붕대 말고 풀었을 때 되게 낯설게 느껴지는 그런 감각들을 저희도 경험을 하는데 아마 이제 안무가님은 그걸 좀 더 강하게 느끼지 않았을까 싶네요. 어떤 되게 공감 가는 게 제가 중환자실에 한 일주일 누워 있었던 적이 있어서 그때 정말 꼼짝도 하지 못하는데 이제 손가락으로 좀 움직여볼까? 약간 그런 거가 생각이 났어요. 저야 뭐 식물 연구하면 네. 책을 봐도 되지만 물론 채집도 가야 되겠지만 이분은 거의 몸으로 이걸 다 하시는데 그때 엄청난 절망감이 느껴지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이 움직임이 더 소중하고 더 세밀하게 움직이는 방향을 더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공감이 되네요. 네. 저는 그 안무가가 누군지 잘 몰랐어요. 지금 막 알았는데요. 사실 안무가께서 배우들을 너무 고생시키는구나라고 생각했거든요. 본인이 가장 고생을 네. 안 되는 동작과 관절을 네. 그렇게 그 혹사시킨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꺾으면 안 될 부분으로 이렇게 꺾어가면서 아 그런데 당신께서 직접 그걸 하셨네요. 그리고 엄청 넘어지고요. 그러니까요. 첫 장면에서 네. 가장 많이 넘어지잖아요. 네. 아 인트로에서 이분이 이런 분위기를 확 휘어잡을 수 있었던 것이 본인이 가장 이 극을 잘 이해하고 있으신 분이 나오셔서 무용을 하시니까 이거를
틀을 딱 잡고 시작하는구나. 그런 인상 진짜 많이 받아서 네. 그 앞에서는 굉장히 느린 속도이긴 하지만 왜 조명 톤이 좀 따뜻하잖아요. 약간 노란빛이 도니까 네, 네. 오히려 생명의 느낌들을 상상하게 되기는 네. 했던 것 같아요. 그 움직임 안에서. 근데 이제 이게 뒤로 갈수록 속도감도 움직임의 네. 속도감도 달라지고 이제 조명빛도 달라지고 네. 하면서 그 뒤에 창백함이 앞에 그 안무가님이 세팅했던 그런 어떤 장면이든 조명이든 소리든 이 모든 것들하고의 어떤 그 콘트라스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강해지면서 좀 메시지가 좀 잘 풀린 것 같다는 생각도 네. 좀 들어요. 아 저는 그 공간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빨간 빛이 내려오는 것은 저는 움집 안의 모닥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빛이 확장되면서 이제 문명의 발전의 비율을 조명으로 했다고 할까요?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런 후에 변화된 게 천정이었어요. 천정이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반듯하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사선으로 내려왔어요. 소위 투시도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공간을 더 공간화시키는 3차원 공간에 대한 체감을 관객들에게 확 보여주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졌거든요. 방금 건축가님이 말씀해 주신 말 중에 너무 깜짝 놀란 말이 공간을 공간답게 공간을 더 공간으로서 느낄 수 있도록 이라는 말에 공간 공간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또 구조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구조를 어떻게 하면 더 구조답게 느낄 수 있도록 혹시 이 무용이 이 작품이 의도해 보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조명도 얘기했고요. 공간도 얘기했고 움직임도 조금 얘기해 봤는데요. 음악에 대해서는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새소리와 백색 소음이 들리다가 갑자기 소리가 사라지면서 구조의 구조가 시작하기 시작하잖아요. 무음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음에 대해서는 혹시 다들 어떻게 느끼셨는지? 그게 첫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관객분들이 의자에 앉고 뭐 이렇게 하실 때는 백색 소음이 계속 깔려 있었는데 그걸 사실을 몰랐어요. 그러다가 무용수분이 이렇게 딱 움직임을 빛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완전 무음이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순간에 앞에 분이 기침을 하셔서 사실 굉장히 기침을 안 하셨으면 이게 더 완벽하게 내가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무음으로 표현했을 때 그냥 진화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우주의 공간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잖아요. 아주 약간의 분자가 있고 뭐 암흑 에너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침 소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아~ 정말 아무것도 없길 바랬으나 사실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말 너무 재밌는 말씀인데 사실은 구조라는 게 그리고 어떤 진화라는 게 이런 것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실수나 실패 때문에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 기침이 네. 그런 의미로 네, 오히려 더 무음이라는 걸 더 네. 강하게 느끼게 해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잘 구조화된 그런 설계로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초반에 그 아무 소리도 없는 그 무음의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관객들을 집중시키는 게 정말 몸으로 확 집중을 시키고 무대 안으로 싹 다른 생각을 못하게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었잖아요. 근데 뒤로 갈수록 굉장히 다양한 악기들이 등장을 하고 악기도 하나의 소리만 나는 게 아니라 뭐 음계를 이제 한 악기 다른 악기들이 점점 층층이 쌓이면서 이제 화음 그다음에 소리의 그 층위를 만들어 나가잖아요. 그게 어떤 개인의 구조가 또 다른 구조를 만나고 그 구조 위에 또 다른 구조가 생기고 아니면 그 구조가 어긋나고 하는 그런 관계들 같은 것들을 이제 소리로 음악으로 표현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이제 잘 설계를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퇴적층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퇴적층이 점점 그 무음 상태에서 좀 편안한 느낌을 가졌거든요. 왜냐하면 음악이 되게 불안했어요. 그 처음부터 끝까지 그 소위 우리가 좋아하는 안정적인 화음은 없었잖아요. 시종일관 그런 비슷한 음악이 계속 흘렀기 때문에 이 관람을 하는 동안에는 에너지를 좀 많이 소진했던 것 같아요. 되게 집중했거든요. 또 저는 어떤 감정이나 긴장감 같은 거는 덜 느끼셨군요. 네. 네. 그러니까 초반에 누드는 아니지만 어쨌든
옷장을 입지 않은 무용수들에서 다 획일화된 옷을 입고 등장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인간 사회를 은유하는 것처럼 이제 느낄 수 있도록 전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으로 저는 잘 안 오더라고요. 부품. 아까 선생님도 부품이나 어떤 그렇게 움직인다는 얘기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생명성 같은 게 잘 안 느껴져서 공연하고 저 사이에 거리가 좀 많이 생기면서 감정적 동요 없이 어떤 그런 상태 없이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 안무가님이나 이 연출하신 분의 의도가 이제부터는 인간 사회의 구조에 대해서 이제 보여줄게 라는 게 좀 확실해진 순간이라고 보는데 그때 의자도 등장하고 책상도 등장하면서 움직임이 빨라지기 시작해요. 여기에 대해서 이 장면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볼까요? 의자가 등장했을 때는 어떠셨어요? 저는 끝나자마자 그 말을 제일 먼저 했던 것 네. 같아요. 의자가 등장하면서부터 슬프다. 아, 슬프다. 네, 슬프다. 네, 문명 사회의 시작일 수도 있겠죠. 의자와 책상이 등장했을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지금 현대 사회와 비슷한 곳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네, 슬펐어요. 그리고 나중에 뒤로 가서는 그 의자가 등장했을 때 그 무용수분이 의자와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상징적이었던 것 같아요. 인간도 부품화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슬펐어요. 저도 너무 공감하는데 저도 혼자 나오거나 두 사람 정도 나오는 부분에서는 사실은 아름답다라는 생각도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역동적으로 그리고 정말 뒤에 부분에 그 역동적인 군무가 되게 복잡하고 이뤄내기 힘든 어떤 장면임에도 저는 그 부분을 볼 때보다 앞에 부분을 봤을 때 아름답다고 느꼈고 저도요. 뒤에 부분에서는 벗어나고 싶다. 네, 맞아요. 집에 가고 싶다. 네. 집에 가서 혼자 있고 싶다. 어찌됐든 의자가 등장하면서부터 이제 완전히 문명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획일화되어 가고 부품화되어 가지고 시스템 속의 시스템으로서 개성이 없어지는 몰 개성화라고 하는 그런 느낌 정도는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어렸을 때 꿈이 목수였어요. 그래서 지금 목공을 취미 활동으로서 굉장히 세게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의자도 만들고 테이블도 만들고 만들어 보는데 모든 가구 중에 제일 만들기 어려운 가구가 의자예요. 아까 이거는 약간 여담인데 제가 처음 건축가님하고 만났는데 카페에 갔거든요. 저한테 커피 사주신다고. 근데 카페 갔는데 그 점원 네. 분께 이 테이블 이거 만들기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러시고 갑자기 그분들 내가 만든 것도 아닌데 무슨 소리지? 막 이러는데 막 갑자기 테이블 이거 진짜 어려워요. 그 아무도 반응을 안 하는데 어렵습니다. 그건 정말 어려운 이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죠. 가구에 지금 목공을 네, 하고 네. 계셔가지고 이런 게 어려운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무용에 반복적인 동작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그 반복되는 동작이 이게 뭐 어떤 걸 상징한다고 보시나요? 초반에 어떤 반복되는 동작들은 자연의 흐름이나 진화의 이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나중에 반복적인 동작들은 그냥 생각했을 때 문명적인, 부속품적인, 기계적인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부정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마음으로는.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일상적으로 반복적인 동작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그냥 생활 자체가. 근데 그게 과연 뭐 안 좋은 것인가? 사실 되게 안정적인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선사시대 때는 우리가 다음날 고기를 못 잡으면 어떡하지? 나가서 과일을 뜯으러 가는데 과일이 없으면 어떡하지? 항상 불안하잖아요. 네. 불안한데 우리 요즘의 현대인들은 대부분 출근하고 퇴근하는 반복적인 일상을 하잖아요. 그게 멀리서 봤을 때는 저 사람 되게 너무 반복되는 생활로 슬픈 거 아니야? 하지만 그 사람 자체는 이번 달에도 월급이 들어왔구나 하면서 안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반복되는 동작에서. 반복되는 동작에 네. 목표는 월급 치료, 금융치료. 분명히 안정이라고 하는 네, 것이 네, 있다. 안정. 네. 그 반복이 편안한 동작은 아니었거든요. 예를 들어 걸음을 걷는다든지 뭐 이런 편안한 동작이 아니라 동작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동작의 반복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단순화, 획일화, 몰 개성화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예술성 측면에서 건축을 바라보는 눈으로
봤던 그 동작의 예술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멋진 동작들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반복의 동작을 혼자 할 때랑 이제 여럿이 할 때의 강도가 되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반복이 되면 될수록 마치 이 세계가 만들어가고 있는 구조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생물학적 구조는 또 모르겠지만 인간 사회가 만든 구조라는 건 결국 인간들이 만든 건데 그래서 절대적이지도 않고 그대로 있어야 될 이유도 없고 그런데 점점점 경직되어 간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경직되어 가는 과정에 이런 반복이 일조하고 있나? 하는 생각도 한편 들면서 서로가 긴 세월 동안 합의하면서 구축해온 구조를 어떤 반복을 통해서 점점 더 견고하게 만들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뭐 상징적인 어떤 얘기를 하고 문명 얘기를 하고 하지만 정말 무용으로 봤을 땐 진짜 고난도 동작들이고 합이 잘 맞아야 되는 거여서 사실 되게 부끄러운 얘기지만 집에 가서 한 동작만 따라해볼까 했는데 정말 한 동작도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면에서는 대단한 무용이었어요. 네. 저는 오늘 이런저런 얘기 다 했지만 제 머릿속에는 좋겠다. 이 생각이 그냥 보면서 계속 연신. 아, 좋겠다. 와, 진짜 어떻게 저렇게 하지? 멋있어. 나는 죽었다 깨도 안 될 것 같은데. 네. 훈련된 몸이 정말 네. 아름다움이 너무 네. 절대적이에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이게 좀 우스갯소리로 시작했지만 그 어떤 몸의 아름다움, 그 어떤 그리고 반복됐을 때의 어떤 예술성 이런 것들이 어쩌면은 우리가 그 구조가 무너질 때 대피하지 못하게 하는 측면 혹은 구조를 잘못된 구조를 강화하게 하는 어떤 프로파간다적인 측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약간은 드네요. 근데 뭐 이 무용 자체의 컨셉이나 연출 의도가 그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마지막 장면을 좀 약간 첫 장면과 더불어 인상적으로 보았는데요. 마지막 장면에서 이게 천정이 내려왔었잖아요. 내려올 때 이렇게 동작을 하고 있었던 두 분의 무용수가 물구나무까지는 아니지만 발을 거꾸로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세가 완전히 바뀌었죠. 그 상태에서 이제 천정이 내려오고 그리고 잠시 후에 암흑이 되고 그리고 이제 불이 켜지고 그분들이 일어섰거든요. 그러면서 끝났는데 제가 느끼는 바였던 것은 뭐냐면 공간이 좁아지는 게 아니고 사람의 역량이 커지는 것. 그러니까 소수의 몇 사람, 두 사람 딱 남았었는데 그 사람의 역량이 세상을 좁게 느낄 정도로 역량이 커진 인간의 느낌. 이런 느낌을 공간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지 않았는가. 그 공간이 좁아지는 게 어떻게 느껴지셨나요, 또? 그러니까 공간 천정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답답하게 느껴지진 않네. 그러니까 약간 돌려서 본 거죠. 답답해질 수 있는 공간이지만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 배우에게 이렇게 몰입이 됐어요. 전 답답했어요. 요즘에 제가 책을 좀 읽는데 어떤 책들을 읽냐면 감옥에 가서 쓴 책들을 읽어요. 감옥에 가면 운동을 하고요. 감옥에 가면 역량이 높아져요. 필라테스도 감옥에서 만든 운동인 거 아시나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공간이 좁아지면 그런 일이 생긴다. 그게 되게 재밌네요. 근데 답답하게 느끼신 분도 있으니까 어떻게 느끼셨나요? 공간, 천장에 대해서 네. 특히. 저는 그냥 진화적으로 봤을 때 그 전에 마치 사람들이 부속품처럼 막 빨리빨리 움직이고 음악도 굉장히 빠르고 하다가 점점 이 천장이 내려오면서 어쨌든 우리는 같은 인간으로서 거기 있는 무용수가 아 깔리면 어쩌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걱정을 하면서 아 지구의 멸망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완전히 멸망까지 가는 건가? 근데 그 전에 그 무용수 두 분이 다리를 처음에 펴고 있다가 네. 굽히는 것까지 내려가고는 더 내려가지 않고 천장이 올라가서 아, 딱 굽혀서 이제 환경과 이런 것들이 다 파괴되고 지구가 딱 그 정도의 시점에 우리가 와 있음까지를 보여주는 건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답답함을 느낀 쪽인데 네. 건축가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건 이제 관점의 전환이어서 세상이 좁아지긴 했죠. 이제 아 그런 방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저는 인간 존재를 옥 조여오는 세상처럼 느껴지긴 했어요. 문자 그대로 압력과 압박으로 느껴졌고 제가 기대한 엔딩은 끝까지 내려오는 더 파멸의 그것이 인류였던
아니면 어떤 생명체였던 혹은 뭐 무생물이었던 내 눈앞에서 사라지는 그런 상상을 좀 했었는데 생각보다 더 안 내려가고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어쩌면 이건 네. 구조와 내가 어떻게 관계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각자의 바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읽는 극장이다 보니까 각자가 책 한 권씩을 소개하는 시간이 준비돼 있어요. 김지영 큐레이터님께서 갖고 오신 책은 뭘까요? 아, 저는 이게 시리즈 바벨의 도서관 시리즈 그 보르헤스가 선정한 그 소설가들의 단편집으로 쭉 묶인 것 중에 허버트 조지 웰스의 마술가게라는 책 안에 실려있는 단편입니다. 그래서 벽 안의 문이라는 단편이고요. 그 중에 마지막 문단을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는 명료하면서도 상식적인 시각으로 우리의 세계를 바라본다. 우리의 눈에는 그저 건축 현장의 널빤지와 구덩이로 보일 뿐이다. 상식적인 기준에서 보자면 그는 안전한 곳으로부터 걸어나와 어둠 속으로, 위험과 죽음 속으로 걸어 들어간 것이다. 하지만 그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던 것일까? 이게 가장 마지막 문단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용이 뭔지 궁금해지실 것 같아요. 제목에서도 이제 벽 안의 문이니까 어떤 구조를 상상하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벽 안의 문이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인가? 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 구조의 구조 작업이 하는 이야기도 구조 자체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 이 구조로 이루어진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만나고 혹은 뭐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이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겠다 해서 이 책을 가져왔습니다. 신혜원 선생님도 책 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아, 네. 저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시인의 책인데요. 메리 올리버 미국의 시인입니다. 물론 시도 있고 뭐 에세이도 있고 이 출판사에서 메리 올리버 책을 계속 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자연이나 식물이 시나 소설에 들어가는 경우는 아주 많잖아요. 근데 식물을 연구하다 보니까 식물의 어떤 특징들이나 생태적인 것들을 많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글과 어울리지 않게 들어가면 굉장히 불편해요. 이게 그냥 이름이 어울려서 넣었다라는 생각이 들면 아주 불편해서 더 이상 읽기가 힘든데 메리 올리버의 글에서는 이 사람이 자연과 진화에 대한 통찰력이 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시 중에서 바다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바다라는 시 조금만 읽어볼게요. 네. 바다에서 헤엄치며 내 몸은 그 삶을 기억하고 잃어버린 부분들을 살 속에서 꽃처럼 피어나는 지느러미들, 아가미들을 애원하지. 내 다리는 뒤엉켜 하나의 근육이 되고 싶어하지. 그래서 어떤 진화의 흐름을 얘기해 주는데 정말 통찰력이 있어요. 뒤엉켜서 근육이 되고 싶다. 싶어한다. 뭔가 과거에 우리가 물에서부터 육지로 나왔던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죠. 그리고 순환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뼈의 씨 같은 경우는 올빼미가 쥐를 먹고 나서 그 쥐의 뼈 파편이 낙엽에 파묻히고 나서 먼 훗날에 쥐가 올빼미가 되고 올빼미가 먹이가 된다는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건축 선생님은? 네, 저... 아, 조원영 선생님, 건축 선생님. 조원영 선생님은 어떤 책을? 네, 저도 두 권을 준비했는데요. 알랭드 보통의 행복의 건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사실 이번에 무용이 저한테는 좀 어려웠거든요. 건축가가 아니잖아요. 알랭드 보통은 보통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건축에 대한 조예가 너무 깊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배울 게 많아서 세 번을 읽었던 그 책이 행복의 건축이라고 하는 책이고요. 짧은 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본질적으로 디자인과 건축 작품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 내부나 주변에서 가장 어울리는 생활이다. 이 작품들은 그 주거자들에게 장려하고 또 유지하려 하는 어떤 분위기에 관해 말한다.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고 기계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면서도 동시에 우리에게 특정한 종류의 사람이 되라고 권유한다. 행복의 전망에 관해 이야기한다. 따라서 어떤 건물이 아름답다고 묘사하는 것은 단순히 미학적으로 좋다는 뜻 이상이다. 그것은 이 구조물이 그 지붕, 문손잡이, 창틀, 층계, 가구를 통해 장려하고자 하는 어떤 특정한 생활 방식의 매력을 내포한다.
아름답다는 느낌은 좋은 생활이라는 우리의 관념이 물질적으로 표현되었을 때 얻는 것이다. 저는 그림은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좀 생뚱맞은 책을 갖고 왔는데요. 이 책에서 그림이라는 것을 진화 생물학의 관점으로 바라보자라는 아주 혁신적인 주장을 해요. 그림은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책에 있는 이미지와 진화학에 관한 얘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미지와 그림에 대한 도상학자의 과제는 종과 표본에 대한 박물학자의 과제와 같다. 우리는 아름답거나 흥미롭거나 새로운 표본을 인지할 수 있지만 우리의 주된 과제는 가치 판단에 착수하는 것이 아니라 왜 사물들이 그 모습대로 존재하는 것인지, 왜 종들이 세상에 출현한 것인지, 종들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시간에 따라 변해왔는지를 설명하려 하는 것이다. 좋은 표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되지만 종에 대해 가치 판단을 내린다는 것은 몹시 이상한 일이 될 것이다. 종이란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그것은 단지 존재할 뿐이다. 그리고 가치의 문제는 개별적 표본이나 표본 집합을 다룰 때에만 제기될 뿐이다. 어떤 이미지는 우리한테 좀 악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어떤 이미지는 선전물로 이용돼가지고 우리의 정신을 뭐 교란시키거나 이데올로기를 막 조종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미지를 해석하는 방법들이 이제까지 좀 굉장히 많았다. 근데 이미지를 자연처럼 생각한다면 누군가가 그린 거지만 어쨌든 그리자 말자 그건 하나의 자연이 되는 거잖아요. 어떤 그림이 하나의 자연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이미 그것의 존재 방식으로서 우리한테 자신이 왜 여기에 존재하는지를 이미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알아듣지 못할 뿐 이라고 얘기하는 책이에요. 오늘 무용 공연에 대한 얘기도 그렇고요. 아 여긴 어떤 의미가 있고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까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도 저는 중요하다고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의 구조니까요. 그렇지만 그것을 제외한 어떤 있는 그대로서의 그리고 한 번밖에 볼 수 없는 움직임으로서의 가치가 현대무용에 있으니까 많이들 무용 공연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갑작스러운 미션이 있는데요. 구조의 구조를 보고 떠오른 미술 작품, 식물, 건축물을 추천해 주신다면요? 갑작스럽지는 않았던 네. 것 같은데 준비를 해왔거든요. 아 준비를 해왔거든요. 사실 네. 이 책은 그냥 도감이에요. 사실 식물을 추천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지의류를 가지고 왔어요. 지의류는 의자가 의복할 때 그러니까 지구의 옷을 입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근데 지의류는 이끼랑은 다르고 바위에 이렇게 뭔가 버즘처럼 피어 있는 거가 지의류인데 지의류는 곰팡이와 조류가 합쳐져 있는 아주 독특한 형태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곰팡인지 조류인지를 구별을 못해가지고 완전히 합쳐져서 살다 보니까 근데 이 구조의 구조라고 하는 것이 두 단어가 구조 섞여 있으니까 지의류가 바로 떠올랐습니다. 곰팡이랑 조류 전혀 다른 생물이 합쳐져서 바위나 대부분 나무 껍질 위에 살고 있는데 그런 구조 위에 또 붙어서 사는 그래서 좀 귀여운 이름들이 많아요. 뒤하얀 암석 이불 지의 그리고 음지 노란 속 매화나무 지의 뭐 이런 이름도, 식으로 이름도 겹쳐있네요. 네네 그래서 이 지의류를 좀 네, 가지고 왔습니다. 아 되게 귀엽다. 네 구조의 구조에 이렇게 귀여운 식물을 소개해 주셨고요. 건축물은 뭐가 있을까요? 네 건축에서 구조는 가장 안정적인 구조가 삼각형이거든요. 내진 구조의 원리는 삼각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 속의 삼각형, 구조의 구조라고 했을 때 가장 그 원리에 충실하게 생겨있는 건축물은 저는 에펠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에펠탑에 X자가 많이 있잖아요. 그 X자는 전부 삼각형을 만들고 있는 형태인 거죠. 그리고 원래 에펠탑은 처음부터 삼각형이었어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어디에서 올지 모르는 그 수평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삼각형으로 만들었고 그 안에 무수한 X자를 통해서 작은 삼각형을 만들고 있는 구조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전형적인
건축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구조의 구조로 네. 만든 건축물이 처음에는 그렇게 흉물스럽다고 욕을 많이 먹었다. 네, 그랬었죠. 그 당시에는 없었던 거니까. 네. 전 구조 두 개 다 안 생각하고 네. 구조 하나만 생각한 것 같은데 그 이 작업도 그렇고 그 구조의 구조란 제목을 들었을 때 떠올랐던 작가는 애셔거든요. 그래서 애셔가 한 작품을 딱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있을 수 없는 물리적 구조, 그다음에 위치할 수 없는 물리적 위치 같은 것들을 이제 그림 평면 안에다가 집어넣는 걸로 굉장히 능숙한 작가잖아요. 그래서 그의 작업이 어쩌면 안무가님도 혹시 몸으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다른 구조에 대한 욕망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새로운 구조, 낯선 구조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서 이 작업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며 그 애셔의 작업이 좀 떠올랐습니다. 모든 예술에 가 닿고 싶은 게 바로 그 존재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바로 그 구조인 것 같아요. 아, 오늘 이야기 너무 잘 들었고요. 오늘은 무용 공연 구조의 구조에 대해서 아주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나눠봤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님들하고 각자 식물, 건축, 미술 이런 걸로 얘기를 진짜 많이 했네요. 아, 잘한 것 같아요. 그렇죠? 각자의 특기를 살려서 다 여러 얘기를 했네요. 한 작품을 보고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진짜로 재미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시간이 종종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 한마디씩 소감을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무용 공연을 거의 안 봤다고도 말씀드렸고 이 구조의 구조는 저한테 좀 인생에 약간 충격적인 작품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이 유튜브가 공연 전에 나오는 것인지 후에 나오는 것인지 당연히 공연 전에 나와서 이것을 홍보하고 많은 분들이 보시겠지라는 생각을 처음에는 했었는데 그게 아니어서 되게 아쉬웠어요. 이게 또 공연된다면 정말 많은 분들이 보셔서 그때라도 뒤늦게 이거를 틀어보시고 아 이분들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셨구나 이런 공감대를 더 많이 형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예술의 지경을 넓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용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제가 찾아서 본 적은 없어요. 이번 같은 경우는 저한테는 좀 숙제였거든요. 토크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더 몰입해서 보아야 되고 해서 약간의 미션 같은 그런 숙제가 있었는데 그럼으로 인해 연출가와 안무가와 그리고 무용수들의 어떤 고뇌나 또 심정이나 이런 것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이 여러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감사를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저 하나의 작품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건 진짜 즐거운 일이죠. 그래서 그 시간을 같이 할 수 있어서 되게 즐거웠고 안무가님이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 정말 행복해야겠다. 과연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 아마도 그럴 거란 생각이 드는데 원래 이제 창작자들이 지속적으로 자기 작업을 한다는 게 참 힘든 일인데 이 시간이 어떤 창작자에게 그를 이제 지지하고 응원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처음 이 섭외 전화를 받았을 때 아, 연극을 보라는 거겠지? 왜냐면 제가 극작과를 나온 시인이거든요. 그래서 연극을 보라는 거겠지라고 생각해서 아, 공연을 봐야 된다고요? 아, 어떤 연극이죠? 했는데 무용이라는 거예요. 잠깐 깜짝 놀래면서 근데 다른 분들도 다 무용과는 크게 상관없으신 분들이라고 하길래 아 이게 재밌으면 무한히 재밌겠고 아니면 모두가 굉장한 고생을 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와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저는 뜻밖의 말들을 너무 많이 듣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훌륭하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읽는 극장은 다음 시간에도 새로운 작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